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화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떠한 작은 생명체에게서 젊음의 단백질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흥미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시아 경제 기사인데, 여러분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뭔가를 예쁘다는 말이 나와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좀 실망스러울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쁜 선충.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쁜 꼬마 선충은요, 인간보다도 유전자 개수가 많거든요. 어쨌든 뭐 그거보다 어쨌든 그 예쁜 꼬마 선충에서 젊음의 단백질 찾았다는 한 뭔지 볼까요? 자, 보면 예쁜 꼬마 선충에서 초록색 형광으로 표지된 VRK1 단백질. 요거 오, 전신에 퍼져 있네요, 그죠? 이쪽 부분에 좀 많이 있나 보네. 그다음에 파란색 형광은 세포의 핵을 표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 단백질은 예쁜 꼬마 선충의 다양한 조직에서 발견된다. 그러네요, 그죠? 봅시다. 국내 연구진이 손톱보다 작은 벌레를 통해서 노화를 늦추거나 대사 이상을 완화하는 단백질 찾았다. 야, 이거 좋은 발견인데? 그렇죠? 한국연구재단은 이승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와 김경태 포항공과대학 교수의 연구팀이 예쁜 꼬마 선충을 통해서 세포의 에너지 센서를 활성화함으로써 수명 연장을 돕는 장수유도 단백질 VRK1의 작동 원리, 인간한테도 적용할 수 있을까나? 모르겠네. 그죠? 우리 세포는 공복이나 운동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세포의 에너지 수준을 꾸준히 모니터링한다. 그렇구나. 이 역할은 AMPK라고가 맡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AMPK를 자극하는 상위 조절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연구팀은 토양에서 서식하는 1mm 크기의 선충인 예쁜 꼬마 선충을 통해서 VRK1이 활성화될 때 예쁜 꼬마 선충 유전자 2만여 개 가운데 단백질로 발현되는 패턴이 AMPK가 활성화될 때와 유사한 것을 알아냈다. 연구팀은 VRK1이 AMPK를 직접 인산화시키면서 인산화된 AMPK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 억제를 매개해서 수명 현장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잘 다시 볼까요? 자, VRK1이 활성화될 때는 AMPK가 인산화되면서 이것이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계를 억제를 한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 체계잖아요. 에너지를 억제 생산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만큼 세포가 노화가 뭐 늦게 된다든지 해서 수면 연장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 예쁜 꼬마 선충에서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계의 기능을 감소시켜서 수명이 늘어난 돌연변이는 VRK1을 활성화시켜서 VRK1에 의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AMPK 돌연변이 예쁜 꼬마 선충에는 이러한 수명 연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쉬거나 공복 상태에 있을 때 미토콘드리아가 그렇죠? 조금 공장을 좀 쉬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예가 적절할까요? 자동차에서 스탑앤고 같은 거라고 할까요? 스탑앤고, 이렇게 정지해 있을 때는 시동을 꺼놨다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기전인 것 같아요, 그죠?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연구팀 측은 AMPK의 장수 조절 효과를 유도하는 상위 인자로 여러 종에 걸쳐서 잘 보존된 VRK1의 역할을 새로이 규명했다. 그래서 VRK1이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계를 억제해서 수명 연장 효과를 낸다라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대사질환 및 항노화에 대한 약물 발굴 표적으로 VRK1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도 좋은 발견이네요, 그죠? 재밌다. 그래서 좀 노화 방지하는 물질, 이 VRK1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물질로, 그죠? 이러한 것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재밌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